아니 근데 아싸 신난다. 대박 신나. 나 이거 좀 뭐 이거 근데 좀 돌아다니면 다리가 구두가 발이 안 아플까? 아프지. 어 어떡해? 형 그거를 가지고 와. 뭐? 실내. 아, 차 어디 있다? 차에서 짐 좀 가져올게. 야. 오 간지나는데. 오. 오. 이거. 잠깐만. 미안. 진짜 미안. 가방. 와, 차 되게 넓다. 이거 옆에. 와, 신난다. 이야. 나 카니발 너무 좋은 것 같아. 노래 나와. 이거 누구 거야? 내 거, 여기 아이들 거. 오빠 이런 거 들어요? 아니, 아이들. 찬양할 때. 어린이 스타일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아, 이거 들어야겠어? 어, 나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나갈게요. 네, 수고하세요. 바이올린 소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나는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 아 진짜? 짝 붙네요. 야! 와, 깔자. 야! 잠깐만. 와! 이거 포 예쁜데? 예뻐 포. 다행이다. 뭐가 예뻐? 타조같다 그래가지고. 어 무슨 타조야? 야 원래 타로스는 약간 동매틱한 게 있어. 네가 타조라니까 타조처럼 보이지. 동매틱한 게 있는 거야 원래. 언니 원피스 입었어? 오. 와. 멋있다. 추워 아무것도 없어요. 곤색이야. 원래 멋을 못 내면은 곤색 입는 게 짱이야. 산돌이도 오늘 곤색을 해. 나도 곤색을 해. 찔려서 가만히 있어. 아 놀러 갔다 뭐 먹고 오늘. 오늘 은선이 형님 말대로 브런치 저녁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야 산돌아. 브루그 바이올린 콘체르토 1번이구나. 어. 우리 손에 거. 나 구경 가볼래. 하나 뜯어도 돼. 또 왜? 어. 우리 가서 교환해야 돼. 아니 사진 찍어. 나도 사진 한번 찍고. 어? 아니 뽀뽀하는 침을 못 삼는데. 뽀뽀하는 시 나오면은 귤 잘 안 까먹는데 귤 까먹어. 뭐 삼키려고. 뭐 맞아? 그 영화관에서 키스신 나오면 다 음료수 쪽쪽 빨아먹잖아. 너 왜 이렇게 좋아해? 당신의 주차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다 왔습니다. 일단 내리고. 옷이 뭐가 있어? 아 타조다. 이렇게. 나랑 오늘 컨셉 비슷한데? 오늘 커다. 컨셉이 많은구나. 아 그렇습니다. 모를 때 베이지와 컨셉으로. 진짜 잘 모르겠다. 아 아프리카 여기 초대권 받고 왔거든요. 네. 여기는 코엑스 무슨 BJ 페스티벌 엄청 크게 합니다. 깜짝 놀랐어. 시상식 대폭 커요. 쭈부리. 아 유튜브 연말 행사 못 가서 아쉽다. 이야 행사 여기 매직. 어 연예인이다. 어 연예인이다. 이제 엄마입니다. 조정석이다. 어 조정석이다. 윤다운이다. 내기성이다. 반갑습니다. 내기성이다. 공유 공유. 와 안녕. 여기 방생방송 중. 이거는 유튜브에 이제 올라갈 거. 어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유튜브 TV입니다. 올해 5월부터 아프리카 TV 최초의 전문 메이커 방송 BJ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마치 옆집 언니와 수다를 떠는 듯한 친구란 방송으로 여성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성 유튜브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방송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저는 방송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이 자리 엄청 신기해요. BJ님들 다 뵙고, 이사님도 뵙고. 네, 아프리카 TV가 참 되게 재밌는 놀이터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것보다 채팅창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재미있는 모든 그런 센스가 그런 다 말들이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앞으로도 더 즐겁게 즐기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특별상 챌린저 부문의 수상자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 왼쪽으로 저희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입니다. 공신 강성태, 통화의양 하겠습니다. 부지러운데. 네, 역시나 아주 각자의 멋진 또 방송들을 해내고 있고요. 정말 많은 보수편 안 나와요? 제가 보수가 아니라서 앞으로 좀 나아주시고 재밌게 봤어요. 아, 제가 닉네임은 알고 있는데 아, 진짜 대박. 얼굴이 안 나오죠? 아, 신님하고도 같이 하시지 않았어요? 대박. 근데 여기 나와도 돼요? 아, 그래요? 쿠키입니다. 쿠키님을 만났다. 대박, 깜짝 놀랐어. 아,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오셨구나. 그냥 음식만 하시고. 아, 팬이시군요. 저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소포님이 초대해줘서. 아, 진짜요? 나 신발 그냥 내려왔어. 어? 좋겠다. 아, 젖었어. 좋겠다. 여기 옆에 또 하자. 아니야. 상 받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나만 너무 놀이터로 생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생각보다 진지했어, 그지? 그러니까 그게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생각보다 뭐랄까, 뭐라 표현해야 되지? 내가 너무 쭈구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해야 맞나? 약간 그런 느낌? 아니요. 근데 생각보다 쟁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뭔가 연예인과 좀 다른 거긴 한데. 다들 자부심 갖고 되게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자신이 없는 나는 되게 자신이 없는 애인 것 같다?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이제 유튜브 TV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유튜브 TV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할 건데? 아, 더 진짜 사람들 좀 되게 전문성을 띄고 진짜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너무 쭈구리 같았습니다. 그래도 수상소감은 잘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놀이터 같다고 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채팅창 재밌다고 말했나? 한동안 또 저런 거 다니겠네. 정신에 문제가 있어. 너 목걸이 좀 빼세요. 아이고, 제 자부심이. 아,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가 쏘는 날. 헐! 유튜브! 쏜다! 아, 창피해.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제가 나이 많다고 띄워줍니다. 굶주렸어? 여기서 서열 2위. 신발 갈아 신었네요. 아, 신발이 보잘 것 없습니다. 자신감 있는 워킹. 안녕. 안녕. 아, 형 수고하셨습니다. 아.